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김종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인 작업은 2010년 시작한 저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입니다. 그동안 했던 저의 많은 개인 작업의 시작점이 된 게 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여행을 컨셉으로 빠르게 넘겨보는 포토 갤러리와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들을 볼 수 있는 섹션,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 이렇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저는 서울의 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나름 부산에서 서울 상경에 성공한 꿈을 이룬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이 있었는데요. 30살이 되기 전에 뉴욕에 있는 퍼스트본이라는 웹 에이전시에 취업하는 거였어요. 퍼스트본은 그 당시 제가 일하던 필드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졸에 영어도 잘 못했던 제가 막연하게 일만 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순수한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서 이 포트폴리오로 꿈의 회사였던 뉴욕의 퍼스트본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가 뉴욕에서 먹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진에서 왔어요. 일본 여행 마지막 날 다 같이 앉아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카메라의 LCD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진의 양이 많아서 빨리 넘기다 보니 시간과 장소의 순서로 찍힌 사진이 한편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흘러가며 그동안의 여행을 한눈에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연속되는 동작의 사진들 때문인데 다양한 사진들을 빠르게 보다가 중간중간 연속되는 사진이 나온 장면은 전체 흐름에 리듬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장의 사진을 빨리 보는 것이 아니라 여행기를 눈으로 따라간 듯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간단한 개인 작업 하나를 만들었어요. 도쿄 디자인 투어라고 부르는 이 작품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시간 순으로 음악과 함께 빠르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서 사용자가 나의 발걸음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여행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상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여행 다녔던 나라를 한눈에 보기 위해 세계 지도를 디자인 베이스로 잡았습니다. 세계 지도는 줌인 줌아웃 트랜지션을 고려해서 크기가 변해도 픽셀이 깨지지 않도록 일러스트에서 벡터로 그렸습니다. 여행이라는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항과 비행기 요소를 디자인에 적용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는 선택창의 디자인은 공항에서 볼 수 있는 플립보드로 만들었어요. 마우스가 오버되면 반전된 색상의 플립 애니메이션으로 활성화된 버튼을 강조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점은 화면 사이즈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디자인도 날짜를 선택하는 창들이 화면 크기가 변해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근처에 가면 마우스 방향으로 이동해서 클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플립 버튼을 클릭하면 비행기에서 들을 수 있는 알람음이 들리고 해당 국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듯한 줌인 모션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 각각 나라 지도와 함께 로딩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타이포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문자를 발음하면 음절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파리를 발음하면 파와 리로 나뉩니다. 이렇게 음절 단위로 나뉘어진 단어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이것을 전체 타입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방법은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보이게 해서 시각적 새로움과 디자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볼 땐 문자로 보이지 않고 알파벳의 디자인으로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볼 땐 디자인보다 글의 내용인 정보가 먼저 인식이 되죠.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에게 파리라는 글자가 정보로 먼저 인식되기보단 디자인적 이미지로 먼저 인식이 되도록 글자를 붙은 것입니다. 이 타이포 컨셉을 이용해서 티셔츠를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티셔츠는 뉴욕으로 가기 전 서울의 회사에서 마지막 날 고마웠던 분들에게 선물했었습니다. 전체 디자인이 그리드와 타이포가 중점이 미니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칫 심심해 보이거나 비어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타이포에 좀 더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글이 써지는 모션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포 모션은 사이트의 중요한 핵심 모션으로 전체 사이트에 사용되어 통일감을 줍니다. 스톱모션 갤러리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진의 크기였어요. 스톱모션에 들어가는 사진의 양이 많아지면 로딩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로드되는 파일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진의 개수를 줄이거나 사진의 크기를 줄여야 했어요. 사진의 개수를 줄일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여행에 대한 느낌이 충분히 나질 않아서 사진의 크기를 줄였는데 로딩 시간은 줄었지만 큰 화면의 작은 크기의 사진은 남는 공간에 대한 디자인적 고민을 만들었습니다. 저 빈 여백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숙제가 생긴 거죠. 이때 영감을 얻은 것이 이 사진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찍으면 배경이 옆으로 흘려들듯 찍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 빠르게 여행을 가는 컨셉이니 모션 블러 효과를 적용하면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세로로 일정한 넓이로 나누고 해당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을 추출해서 모션 블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그랗게 나열했더니 어디서도 보지 못한 만화경 효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의 효과를 적용했을 때 사진이 가지는 고유의 시각 효과에 새로운 시각 효과가 더해져서 2차 가공된 창작품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서의 기능을 간직하면서요. 사진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이지만 만화경 효과가 적용된 사진은 또 다른 작품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스톱모션 컨셉에 완벽하게 어울렸는데, 왜냐면 스톱모션 특성상 많은 양의 연속된 사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못 찍은 사진을 쓸 때도 있어요. 만화경 효과는 이런 못 찍은 사진들도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스톱모션은 여행의 속력을 조절한다는 느낌에서 자동차 계기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속력 조절 UI를 디자인했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사진이 느리게 넘어가고 속력이 빨라지면 사진도 빠르게 넘어갑니다. 사진의 왼쪽 아래에는 사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의 카메라, 렌즈값, 날짜, 지역 등의 메타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메타 정보 아래에는 해당 국가의 지도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위에 빨간 점으로 위치를 나타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때 국가의 이미지가 하나의 색으로 채워지면 큰 덩어리로 무게감을 주기 때문에 글자 부분보다 무거워져서 지도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자칫 어색한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선으로 이미지 색을 채워서 무게감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속되는 물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진이 큰 사진으로 보여야 한다면 작은 사진 자체가 큰 사진으로 커지는 모션을 말합니다. 큰 사진을 보는 화면은 조금 복잡한 개발 기술에 들어갔는데요. 객체 생성을 담당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보이는 사진들과 새롭게 보이는 사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리 버튼을 빨리 또 많이 누르더라도 애니메이션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UI는 디자인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성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사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버튼을 텍스트나 기호로 표현해서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작업물은 웍스나 프로젝트라고 쓰지 않고 수작업을 뜻하는 핸디크래프트라고 썼습니다. 이는 컴퓨터로 만든 작업물이든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작업물이든 모든 작업물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작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메이커이며 만드는 것을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인터랙션 작업 외에도 책, 티셔츠, 포스터, 모형 등 다양한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이 사이트의 전체 컨셉은 시공간인데요. 포토그래피 섹션을 만들 때 시간과 공간의 순서로 나열된 사진이라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전체 컨셉을 시공간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핸디크래프트 섹션에선 작업물의 시간순 배열이 공간적 형태를 보이도록 만들었는데요. 디자인이 3D 공간에 놓이게 된 이유입니다. 썸네일 카드의 배열과 구도에는 황금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카드들이 일직선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듯 둥글게 나열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때가 2010년 제가 한창 황금 비율을 공부할 때여서 디자인 여기저기에 황금 비율을 많이 적용했었는데요. 사진의 비율, 객체의 간격, 버튼의 크기, 타이포, 구도 등 많은 곳에 황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황금비는 논란이 많은 주제지만 그 당시 디자인을 배우는 입장에선 이렇게 시도해봤던 것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썸네일 카드를 클릭하면 리스드만 카드가 정면을 바라보며 상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인터랙티브한 작업물의 경우엔 영상을 따로 촬영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바웃 페이지에는 제가 좋아하는 물품이 가득한 제 책상 사진으로 저를 표현했어요. 앞서 말한 시공간 개념인 사이트를 처음 구상했을 때의 장소를 그때의 시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라는 개념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었어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죠.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봤었는데요. 나라는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실제하는 것이 없고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30인치 모니터, 타블렛, 세계지도, 책상의 디자인책들과 개발책 벽을 채운 사진들, 해골옷, 팀버튼 감독의 굴소년 피규어,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메타포로 나를 유추해볼 수 있다는 의도였습니다. 사이트를 완성 후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특별한 부분은 텍스트를 소리로 발음해서 들려주는 기능인데요. 포토그래피 섹션에선 도시 이름과 날짜를 Paris, March 2009. 핸디크래프트 섹션에선 프로젝트 제목을 소리로 들려줍니다. Material Interaction.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사이트의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처음엔 구글에서 공개하는 소리 API를 사용했지만 느린 로딩으로 인해서 싱크가 맞지 않아 사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리를 녹음하고 바로 들려주는 방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로고에는 디테일을 높이고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스티커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로고 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스티커를 뗀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 때 몇 개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당시 한국에서 아주 바쁠 때였는데 사이트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또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를 기회로 지금의 와이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같이 프라하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 취업이 결정난 것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일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이해해주는 와이프 였기에 프로포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런칭하고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영국의 FWA, 인터넷의 오스카상인 웹 어워드, 한국의 웹 어워드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세계 각국의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세상에 나라는 디자인을 알린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을 계기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개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본인을 작업으로 알려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 작업은 디자이너 본인의 색깔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였습니다.